오늘의 양식.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고 영화로운 날인가 크고 두려운 날인가 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인용한 요엘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원문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엘 2장 31절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크고 두려운 날이 크고 영화로운 날로 바뀌어 있습니다. 원어에 쓰인 단어도 다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의도적으로 바꾸어 기록했는지 아니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 크고 두려운 날이 사도행전에는 크고 영화로운 날로 기록한 걸까요? 이 구절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맞추어 상고해 봅시다. 예수께서는 예언대로 오시어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만 남아 있습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는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초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처럼 재림의 예언도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는 주님의 재림의 날을 의미합니다. 이 날은 구원의 날인 동시에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지만 불의한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되겠지만 불의한 자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이때 나에게는 어떤 날이 될까요? 주의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벌써 12월이 되어 이제 몇 날이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 아쉬운 점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습니다. 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에 함께하사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때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